예전에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뭘 주장하시는가 하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전이 있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세 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뭐냐 하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온통 33년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교회를 세우시는 꿈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신 비전, 그 꿈,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십자가, 또 교회, 또 그리고 성령님 이 세 가지 비전을 주님이 갖고 계셨다. 이런 요지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새삼 야, 이 교회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주님의 꿈이 담겨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저 같은 신분으로 많은 목사들이 더 정신 차리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주제를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종말론입니다. 뭐 이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뭘 다룹니까? 주제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수신자가 교회일 뿐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그 크게 요한이 네 가지 환상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경험한 네 가지 환상이 보면은 두 가지는 교회에 관한 주제고 두 가지는 세상 심판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 만화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잘 그 요약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이 경험했던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일곱 촛대에 관한 환상.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일곱 촛대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의미하니까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제1환상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환상이 뭐냐? 계시록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관한 환상인데 이건 모두 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2환상의 주제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환상이 뭐냐? 계시록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인데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주제 역시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뭡니까?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인데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주제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거의 대부분이 이 네 가지 환상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피력이 되는데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가운데 두 가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의 큰 줄거리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말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교회와 관련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비록 현실은 교회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을 얻는 유익이 계시록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교회들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지침을 계시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와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주님은 당신을 묘사하시기를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묘사하는데, 여기 나오는 일곱 별은 뭐며 일곱 촛대는 뭐냐는 1장 20절에 거기에 선명하게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다시 말해서 계시록 을 통해서 주님이 선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주관하는 자가 이찬수 목사도 아니고 당회 장로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어떤 권사 집사도 아니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의 타락의 모든 출발은 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꾸 이제 설교하러 나서고 또 교회를 담임한다고 설치고 다니다 보면은 제가 얼마나 이 위험에 노출이 되는가를 제 스스로가 느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직책을 맡은 거지 제 존재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 한 분만 중요하시면 돼요. 교회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지 나머지 인간은 중요하면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4년 전에 제가 안식년 가질 때 그 마지막 광고 시간에 제가 인사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려요.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니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안식년 안 하겠다고 당회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7년 지나고 뭐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한 게 없어요. 그게 성도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구경했을 뿐이에요. 내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안식년 해야 됩니까?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장로님들께 안식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안식년 떠나기 마지막 주일 광고 들었던 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안식년을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라는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손색 없이 유지가 되는구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쯤 그때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요, 이 찬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부흥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거리고, 안식년 갔더니 이 찬수 목사가 없는 새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다 교훈을 얻었잖아요. 제가 1년 가까이 사라져 드리고 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그 교훈이 저에게도 절실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성가대 하시는 분 중에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지금 알토를 하는데 나 없으면은 성가대가 좀 힘이 들, 어려워질 거라고.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성가대를 그만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를 그만두시고 이 성가대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슬프게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성가대가 뭐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빠져가지고 좀 화음이 안 맞은들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여기 있어서 교회가 뭐 더 좋아지고 이찬수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더 문제가 되면은 그건 제가
너무나 교회를 잘못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요 후배면은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해요. 무슨 그런 질문이 있는 그런 질문이 다 있느냐고. 아니 교회 부흥의 비결이 있다니. 주님의 십자가를 자양분으로 하는 교회는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 부흥을 원하냐? 후배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방해만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당신이나 나 같은 담임 목사들이 교회 부흥에 방해만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 제가 후배들에게는 제가 이런 강하게 싫은 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후배에게 하는 형식이지만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찬수 목사가 힘 좀 써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요 그건 숫자가 늘은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어떤 인간도 그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거기에 교회의 부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계시록에서 발견한 너무나 좋은 교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책망도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추상 같은 주님의 꾸지람이 뭐 그냥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그 꾸지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4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즘 애들 말로 완전 돌 짓고 날리신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뭐 오싹한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는 4대 교회에다가 주신 주님의 말씀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추상 같은 꾸지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계시록에 이런 주님의 추상 같은 책망이 내포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격려는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게 격려지 그저 눈 감아주고 얼버무리고 덮어주고 등만 두드려주는 게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강단이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말랑말랑한 격려의 설교가 많은 것 자체가 이게 변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셨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니까 이제 당신이 섬기시던 교회 가시기가 좀 어렵고 민망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저를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가보니까 참 귀한 어르신들이 쭉 앉아 계시던데요 뭐 다 백발이 성성한 그런 백전노장 어른들이 앉아 계시니까 저는 뭐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모님이 그 저에게 음료수를 전해주러 오셨다가 그분도 이제 연세가 많은 은퇴하신 사모님 아니겠습니까. 저를 딱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인상이 사납지 않네. 인상 좋으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쳐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그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되게 냉정해 보이고 사나워 보이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렇네. 또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보니까 그런 지적을 간혹 받아요. 그 막 강단에서는 막 표정도 무섭고 사납고 그런데 만나보면은 굉장히 목사님 생각보다 부드러우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사나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으로서 때로는 힘든 성도들 격려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또 악역을 맡아가지고 책망하고 꾸짖는 설교도 피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분당 우리 교회 강단은 그저 말랑말랑한 이런 격려의 이야기만 난무하는 강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그런 책망의 설교를 하려면 저부터가 더 긴장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책망도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 겸손히 그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번 주에는 에베소 교회, 다음 주에는 스머나 교회 이 두 교회를 이제 샘플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말세를 맞은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참 중요한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말세에 교회가 유지해야 될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균형이 뭐냐? 진리수호입니다. 진리수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주시는 칭찬이 뭡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의 행위를 먼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는 그 극심한 로마 당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온갖 이단의 공격과 이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수호한 그런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바울이 이제 목회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눈물로 한 설교 기억나시죠?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눈물의 그 호소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들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의 그런 눈물을 그들이 깨닫고는 이리들의 그 공격을 잘 막아내는 진리 수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우재 교수라는 분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였다. 이 참 부러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자 애썼던 교회. 우리가 닮아야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말세를 맞은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요, 이 진리 수호라고 하는 진리 사수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 덕목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가 모호해져 버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대세가 종교다원주의예요. 진리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저 종교에도 그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이 종교 다원주의의 모호함,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협하기 쉬운 이 현실 속에서 물들지 않으려면은 진리 수호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코끼리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이거 기둥이다. 눈을 감고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아 이거는 채찍이다. 눈을 감고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아 이거는 침대같이 쿠션이 있는 거다. 그 다 코끼리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관용하고 인정하자 그랬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코끼리를 만져야 코끼리라 그러는 것이 코뿔소 보고도 코끼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진리 사수 수호라고 하는 이 전제로의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려면요, 엑기스 두 가지 전제만큼은 죽어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첫 번째 전제는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뭐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건 뭐 코뿔소도 코끼리고 뭐 원숭이도 코끼리고 뭐 기린도 코끼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코끼리만이 코끼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의 도리가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코끼리가 코끼리 되기 위해서는 성경 무엇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인간의 책이 아니다. 성경에는 어떤 하자, 어떤 오류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에게 다시 신신당부합니다. 다락방 아무리 분위기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한 그런 좋은 분위기여야 됩니다. 간혹 들려지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순원들 중에서요, 우리 순장님이 하나님 말씀 공부를 부실하게 하고 친교만 하자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항의하세요. 순장님,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다락방뿐만이 아니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진리 수호에 힘썼던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차별화, 이 진리 수호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성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한 가지 더 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수호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칭찬 들었던 에베소 교회지만 무엇에 꾸지람을 듣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진리 수호 유지라고 하는 귀한 일을 했지만요, 그 첫 출발에는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랑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럴 위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예수 믿은 지 2년, 3년만 지나가면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수호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저는 그런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단에서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의 날에 왜 네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40분 걸리는 교회인데 버스를 타면 돈을 쓰는 거니까 걸어 다녔습니다. 겨울에는 정말로 힘들어요. 여름에도 힘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부터 그냥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대학부 멤버로서 또 활동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데 그거 잔치국수 요만큼 좀 더 쓰시지, 조금 주면은요 피 끓는 20대에 먹고 돌았으면 배가 고파요. 그렇게 하고는 하루 종일 그렇게 설치다가 저녁 7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밥 한 끼 먹겠다고 왕복 80분 거리를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겠습니까? 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그냥 뭐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하여튼 제일 좋은 말씀은 설교 빨리 끝내는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고,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은 미워, 속으로 막 그냥 은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정신을 잘 모르고 어리다 보니까 이 정신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 행위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정죄를 많이 하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짜장면 냄새가 풀풀 풍기면은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이 지옥 갈 텐데 이거. 어디 이거 돈 주고 짜장면을 사 먹고 교회를 와?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저에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 그랬다 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해요. 제 어른들 중에 좀 의식 있는 어른들 중에 이런 말씀하는 걸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고신 정신에 어떤 정신은 지금 자꾸 죽고 이 행위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뭘 그분들이 염려하는가를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돈도 안 쓰고 저녁도 굶고 버스도 안 타고 그 귀한 정신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더 잘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정신에 의해서 이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건 없어져 버리고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 수호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진리 수호가 제대로 된 진리 수호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내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들 내면이 자꾸 경직이 돼요. 기계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꾸 그 사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이제 그 문제가 생겨나는 교회들을 보면은 두 파로 나눠가지고 싸움을 많이 해요. 간혹 어떤 교회는 이제 저보고 중재를 해달라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면 분명히 진리로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면 둘 다 맞아요. 전 지금까지 이거 중재하면서요 어떤 교회에서도 어느 쪽에서 우리는 교회에 말아먹으려고 이 짓 한다 우리는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 진리를 수호하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쪼개지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피 흘리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너무나 궁금했는데요 성경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스피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표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말하는 A파와 진리를 말하는 B파가 싸우는데 교회가 같이 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그들이 사수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남 죽이자고 휘둘면 그 진리 아닙니다. 진리가 남 정죄하자고 휘둘면 그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베풀려고 만드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좀 사나워진 부분은 없습니까? 아, 저부터 설교 시간에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납게 설교한다고 그래서 이게 제 문제긴 해요. 부드러워져야 돼. 사나운 거 안 해요. 경직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피가요 우리의 피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미국의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의 미셸 갤펀드 교수라는 분이 그 30개국의 그 심리학자들과 더불어가지고 공동연구진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33개국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에서 이 문화의 경직성 정도, 문화의 경직성 정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참 가슴 아프게도요. 우리 대한민국 조사 대상 국가 33개 국가 가운데 문화 경직도 29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직된 사회란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엄격한 사회 규범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탈 행동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은 사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룰을 정해놓고 조금만 벗어나면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으로 33개 나라 중에 29위라는 거예요. 이 천하 여러분에게 그런 피가 흘러요. 걸핏하면은 정죄하고 걸핏하면 비판하고 걸핏하면 편가르고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놀라운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새 포도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발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시간이 가면 이것이 거품을 일으키면 발효를 해가지고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피가 늘어난 이 새 포도주를 경직된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 그 당시로 가죽부대는 염소나 양의 가죽부대인데요 새 가죽부대의 특징이 뭐냐? 신축성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늘어난 포도주가 새 가죽부대에 담으면 이 신축성 있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터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낡은 가죽부대의 특징은 뭐냐? 경직성이에요. 이게 굳어져 있다가 보니까 그 내용물이 부피가 늘어나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포용력, 영적인 수용력, 너무 경직돼서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처럼
어찌가 안 하면 용납해 주고 어찌가 안 하면 포용해 주고 어찌가 안 하면 그것을 수용해 주는 이런 영적인 신축성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진리는 사수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수호하지 못하는 분 계시면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내 평생에 태어나서 담배라는 걸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성도를 보면서도 담배 피는 사람을 정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정죄합니까?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흡연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담배 피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담배 핀다고 정죄받아서 교회에서 못 받아주는 것보다는 그게 진리 아닙니까? 내가 흡연실을 만들 생각까지 했어요. 아 근데 이게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흡연실은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도 못 만들고 앞으로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담벼락 가서 피우고 오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담배 피라고 제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신축성의 이야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안 해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를 감싸 안으면 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축성을 자꾸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께서 그 대안을 주십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다음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결심한다고 신축성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백전노장 89세 되시는 서정숙 권사님,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종종 들려주시는 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아들인데도 그때는 목사라고 불러요. 이 목사, 내 말 잘 들어라.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되고 은혜 못 받으면 사나운 이리가 된다는 걸로 잊지 마라. 그래서 목회할 때 인간관계로 풀라 그러고 정치로 풀라 그러고 편법 쓰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에게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사가 되라. 미국 사시는 서정숙 권사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그것이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잘 공급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받아 먹어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순한 양처럼 신축성 있게 포용력 있게, 진리는 사수하지만 사랑도 사수해서 어지간한 일 용서하고 어지간한 일 용납하고 포용력 있는 그런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사수하게 주시옵소서. 이 두 균형으로 낡아 빠진 가죽부대가 아니고 새 가죽부대처럼 포용력과 신축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 같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가사 하나하나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접목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여러분 사랑의 회복이에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의 사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 진리 사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진리 사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고난 중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의 사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한 목소리로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종들이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간을 앞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종교 혼합주의에 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선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사랑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포도, 아버지, 포도주를 낳는 새 가지부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속성을 가지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주님 포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니 주님을 더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라도 아버지여 포용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소용력이, 아버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사수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닮아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더 와가 앞에 사랑을 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여러분 이 시간 1, 2분도 묵상할 때 아버지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는 내가 어느 정도 붙잡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나워지고 냉정해지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여 주님이 경고하시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경직된 내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진리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 포용하고 어지간하면 품어 신축성 있는 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간하면 포용하고 어지간하면 용납하는 그런 주부, 그런 아내, 그런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것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두 가지 균형을 이 말세에 잘 구현해내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버지 가사 그대로 구현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 가능합니까? 최후 승리 믿으며 진실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